오늘 대기하고 있는 실적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영향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대표적으로는 메타 플랫폼스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지금 팬데믹 효과가 끝나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 여파를 크게 맞은 바가 있었죠. 이 때문에 지금 메타까지도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면 성장주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들 지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 지금 GM도 마찬가지로 이 포드도 이제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GM도 이제 현대차와 같이 고마진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면서 실적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포드도 어떤 전략으로 지금 돌파구를 찾았는지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는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떻게 좀 팬데믹 방역 대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발표 여부가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면 마스크 해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3개월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187만여 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서 오버행 우려감에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죠. 오늘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의 실적 발표 일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자업계 실적들이 대거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상보다 좋다, 호실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고요. LG이노텍도 지금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까지 MLCC 매출 물량의 증가에 힘입어서 성장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전자업계에 각각의 이런 실적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